떨리는 내가 자존심. 이거 진짜 말 안 할 텐데. 예림 씨. 미치겠다, 미치겠어. 울겠다. 어, 추해, 추해. 여기 아니. 아니야? 여기 아니. 어딘데? 어디 가죠? 데이트인데 진솔한 얘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카페 같은 데 갈까요? 어, 좋아요. 어, 카페 아, 가서 진지한 대화하는 거예요. 어, 아, 조심하세요. 아, 뭐야? 여기 갈까요?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좋네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약간 가호 같은 거죠. 아, 가호 같은 제가 맞춰볼게요. 아, 네. 일단은 머리긴 남자. 아 진짜 완전 용모도 안정한 남자 좋아해요. 스포츠 머리에 용모도 안정, 깔끔한 남자. 근데 이상형은 어쨌든 느낄 수 있잖아요. NBA 같은 거 좋아해요? NBA 완전 좋아하죠. 아 진짜? 네. 그거 좋아하는 여자 별로 없는데. 완전 좋아하죠. 펄이 커 요새 빠져있는 게 오지엠스 게임. 그리고 네. 남자친구 있나요? 남자친구 있나요? 떠보이나요? 아예 남자친구 있어요. 통화하는 거 아직 하나 셋을 일주일 왔는데 이번에 일주일이나 일주일 갔잖아요. 근데 잠깐 가재미 일주일 왔지 않았어요? 어디 갔다 오셨죠? 오사카. 어? 형섭이도 오사카 갔는데? 오사카. 아 그냥 같이 우연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연히 반복되면 인연이라는데. 아 형섭이가 왠지 1년이 안 하더라고요. 인연이. 무슨 얘기 했어요? 네? 아 커피 맛있다. 매콕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 설마. 그렇잖아. 우리 그게. 나 진짜 싫은 거 안녕하세요. 선배님은 상영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몰라요. 아, 네? 사실 친한 것만 되니까. 네. 오른쪽으로. 아, 이게 장난치세요. 아, 진짜예요. 동생님은요? 그 눈 밑에 점이 있는 여자가 되게 좋아요. 눈 밑에서? 점이 얼굴에 아홉 개나 있거든요. 세 극 정도 있어요. 약간 멍청한 여자? 이상형 뭐 있어요? 담배 맛있게 피는 종류별로 있어. 눈웃음이 있는 여자. 형이 처음엔 담배 먹었어. 네? 예림 씨 진짜 어때요? 그냥 언니가 되게 귀여운 거 같은데? 저는 잘해. 왜냐면 저희 예림 씨에 대해 아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있겠어요? 아유 진짜 깜짝 놀랄걸요? 예림 씨 애 있어요? 네? 핸드폰에 애 사진. 아니 진짜로 애 사진 많은 게. 아니 뭔 소리야? 진짜예요. 이름이 민우예요. 민우 애 이름이. 아니 돌 치는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보이던데? 진짜 돌 치는 줄 알면 안 돼. 애 있어. 내가 진짜 너무 순수하다, 민섭 씨. 아니 그리고 이거까지 진짜 말 안 할라 했는데 예림 씨 엉덩이가 세 개예요. 네? 아니, 진짜 거짓말 같죠? 엉덩이가 세 개예요. 그래서 응가를 중앙으로 못 쏴요. 양쪽으로 쏜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커피 내리듯이. 아. 네, 커피 내리듯이 그 그렇게 쏴요. 아, 저 쇼츠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 있다니까. 아, 그 사람이 예림 씨라고요? 네, 그래서 이혼당했잖아. 하긴 저도 엉덩이가 세 개인 여자랑 살긴 좀 그래, 좀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까지 또 말 안 할라 했는데 빚도 있어. 빚이 3,500원. 뭐 하느라고? 노름하느라. 코인 같은 거. 그래. 아까 잠깐. 코인 이런 거 아니야. 불법으로. 아 토토 같은. 바둑이. 아 바둑이. 이런 거. 오. 거기 인생을 쏟는 거예요 저 여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치. 사람 눈길 보이는 걸로 다 판단 못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생긴 빚만 3,600인데 애까지 딸려 있어. 이거 감당 가능. 그리고 엉덩이 세 개 가지고 똥 이렇게 커피 나는 듯이 주르륵 떠는 이거. 몇 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리고 진짜 이상한 취미도 있어요. 뭔데요? 면모로 수세미를 떠요. 네? 왜 심각해? 왜 심각하니?
딱 좋고 기동합시다. 원래 이렇게 여자들은 입술 바로 내가 카페 먹고 이럴 때 뭐야? 뭐야? 아니 꼭지가 없어 편안한 퍼펙트 픽? 이게 뭐야? 이거 펀 아니 이게 왜 아니 이거 펀 아니야? 어? 비라고 비타민 비타민 아 지랄하지 마 비타민 비타민 아 진짜 비타민 진짜? 진짜 비타민 진짜 비타민 진짜라고 말해 말아 똑한 년 썩 그런 거야? 약간 썩 그런 썩 그런데 감당하실까요? 잠깐만 내려봐 야 이 정도 돼야지 어 스페셜 이게 돌기였네요 내가 왜 해줬어 왜 해줬어 왜 해줬는데 약간 네 개 들어있는데 홀 쓰러 들어있는데 하나 썼네 하나씩 남아가죠 하나씩 남아가죠 오 우와 진짜 대박 그 알지 옛날에 천생연분 매력발산 시간 댄스 대결 댄스 대결 아 뭐야 어떻게 그냥 이거 그냥 손을 그냥 들고 있으면 돼 아, 나 손을 어떻게 해야 돼? 아 오른손에 넣는 거 아 대박 아 왜 그러셨어요?
아, 갑자기 욕당한 거야. 아, 잠깐만. 진짜 찐이다, 이거. 이렇게 날라온 거. 자, 시작할게요. 기다리세요. 시작. 뭐야? 더럽다니. 아니. 분명히 감점. 이상한 여자야. 데이트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최종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다가왔네요. 오늘 데이트 어땠는지. 아, 오늘 두 아리따운 여자분들이랑 아, 너무 알콩달콩 데이트해가지고. 아, 경서 오빠 우리 많이 친해졌지? 춥지 않아요? 아, 따뜻하다. 이제 제 마지막 선택만 남았네요. 진심으로 이제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이 저기 네. 시계탑 앞에 서 있으시면 네네. 제가 마음에 드는 분께 제 코트를 벗어 드릴게요. 와. 떨려. 이거 진짜 떨리는데? 눈도 떨린다. 이게 떨리는 내가 자존심 상해. 저 어린 년한테 질 수 없어. 이기고 말 거야. 저 늑다리한테 질 수 없어. 예은씨, 네? 우리 같이 가요. 어딜요? 술 마시러 가야죠. 뭐래요? 집에 가야 돼요. 엄마 기다려가지고. 네? 네? 아니, 집에 가야죠. 아, 아니, 그냥 은별님이랑 가세요. 은별님이랑 한잔하러 가요. 은별님. 아이, 장난이었어. 뭐래? 뭐래, 집에 가야 되나? 우리 가자. 아, 좀. 아, 뭐래? 술 마시잖아요. 여련이야 여련 뭐야 여련 뭐 독립투사야 뭐야